집을 질 정도로 큰 돈을 모으시려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거죠. 정말로 죽기 살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곽도영입니다. 오늘은요, 저 멀리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요, 제 구독자분이 저를 찾아오셔서요, 여기는 워싱턴주 링컨시티에 있는 치누크 카지노 리조트 RV 파킹장인데요. 제가 여기서 있었는데 제 영상에 댓글로 이쪽에 오셨다고 그래갖고 갑자기 만나게 됐습니다. 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요. 감사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케이 팍입니다. 잔 팍입니다.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40년 넘게 살고, 미국은 1975에 왔고, 세 자녀가 있고, 아들 둘, 딸 하나, 그리고 이번 3월에 리타이어를 하고, 옛날부터 꿈이던 미국 여행하는 거, 미국 여행 끝나면은 남미 여행, 네. 남미 여행 끝나면은 이제 유럽 여행, 아프리카로 가서, 동남아시아로 가서, 한국 가서, RV 몰고 좀 살다가, 미국으로 올 그런 계획이에요. 얼마나 걸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겠는데요? 예. 야, 미국에 75년대 두 분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때는 힘드셨죠? 처음 와갖고.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못살 때에서 예. 가져올 수 있는 돈이 한 가구당 3,000불. 한 가구당. 한 가구당 3,000불. 그래갖고 와서 잡을 가려니까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파니에 르만이 6,000불 하더라고. 그러니까 크레디가 없으니까 해프를 다운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3,000불 가져오는 거를 다 다운했어. 그래갖고 한 달을 첫 달을 사는데 이제 가족한테 빌려서 첫 달을 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인컴이 들어오니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시고. 저 보니까 집이 꽤 나갈 것 같은데요. 저 집을 살만. 제가 파이브 에이그에 예. 제가 디자인해서 지었어요. 돼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디자인해서 그 지었어요. 건물을 올리신 거예요. 예. 그럼 더큰 돈이 들어갔겠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제 말씀은 저렇게 큰 집을 질 정도로 큰 돈을 모으시려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거죠. 정말로 죽기 살기를 했어요. 세탁소를 했거든요. 세탁소. 예. 세탁소를 1982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나가서 양재를 또 배워왔어요. 저거를 하려니까 그걸 당연히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가서 양재를 배워왔는데 그게 진짜 적중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단추 하나를 떨어져도 못 달아요. 다 가져와요. 그리고 제가 테일러링을 40년 했잖아요. 네. 한국 가서 배워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요긴하게 써 있는지, 세탁소의 아워는 세븐투세븐이라. 아침에 나가서 우리 어머님이 이미 와 계셔서 애들 다 길러주고, 아침에 나가서 세븐오클락에서 세븐오클락하고, 집에 오면은 밥한 솥에 먹고. 그런 얘기까지는 그다 하려고 네, 밤에, 고생된 밤에 나인 클락부터 힘들겠다. 네. 소잉을 했어요. 그때는 투카 구라지 업스테어가 제 소잉룸이었어요. 네. 그래서 바느질을 하기 시작하면은 에브리 나잇 내일 아침 에브리데이 1시 2시 그러면 6시에 일어나 또 공장 가야 되죠. 진짜 힘들게 일하셨네요. 예, 잠을 제일 고통스러운 게 잠을 못 자는 거. 차 운전하다가도 졸아요. 아유. 시그널에서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뒤에서 뺑뺑 하는 사람이 있어가 눈 떠보면 앞차는 한번 쳐 부지가고 어떤 전자는 사람은 그냥 바라고 있어요. 얘들로 그러니까 깼어 보면은 뒤에 사람이 그냥 바라고 있어. 예, 그래갖고 제 피곤하니까. 이제 스트레스 푸는 거는 이걸 사가지고 애들이 요것만 할 때, 예. 저럴 때두달반 내일이 애들이 이제 방학이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방학이. 그 다음날 떠나요. 제가 집한 떠나서 한 30분쯤 오면은 제 스트레스 다 풀어지고 하나도 없어. 그래갖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녀서 미친 듯이 스트레스 다 풀고. 근데 한 사람은 가게를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이 양반은 못 가지. 아. 쟤만 이제 셋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아이들 개학하기 이틀 전에 와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부터 학교 준비물 네. 싹 학교 보내고
집에서 이렇게 못 바라고 있어요. 미친 듯이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다 풀고 집에 와서 또 1년간 내년에 네. 내년엔 또 어디를 갈까 상상하고 계획하고 그럼 또 힘이 나서 열심히 일하시고 힘이 나서 제가 사탕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해도 제가 힘든 느낌을 한 번도 못 그 일하실 때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족들 데리고 이제 여행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3월 달에 은퇴하셔갖고 이제 마음 편히 두 분이서 다 홀홀 다니시고 좋으시죠? 좋죠. 제가 네. 아 저도 말씀만 들어도 아주 기분 제가 로봇하고 저도 좋아요. 이거를 계속 네. 본 이유가 저는 이거 바다 가까이에서 뭐 이런 게 채취하고 이런 네. 걸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게 나오는 것이 계속 그래서 많이 봤어요. 많이 도움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해서. 제가 막 잡는 영상에. 네. 그 불쌍한데 그 왜 잡아먹냐고 그런 댓글이 있어갖고 안 해요 이제 왜요? 아, 네. 그런 잡아먹는 영상을 안 올려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알비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뭐 보는 네? 게 이게 다 안 돼 아니 그래도 하나하나 자 일어나서 여기가 앞쪽이 특이한 게 예. 제가 태극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태극기를 붙인 건 언제부터 이렇게 태극기 붙이시고 붙일 생각은 왜 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막내가 엿 낳는 아들인데 네. 어디 가서 태극기를 그렇게 많이 사가 와서 지방에 그러나 그래서 지가 이사 가면서 하나 가져가고 우리 집에 하나 남겨놨더라고요 아니 근데 태극기를 이렇게 걸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애국자세요 마음만 이 태극기 하나 건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네. 제가 시민권이잖아요. 네.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 미국 시민권이 있다 하도 한국에는 피가 흐르고 있고. 한국 생각하고 한국 위에 기도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진정한 한국인이세요. 애국자입니다. 네. 잘 봤고요. 여기는 결혼했을 때 아기 낳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 사진이 엄청 많아요. 네, 요건 처음 알비 사갖고 여행 다니시던 거. 네, 가족들 사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1996년형. 미니바고. 네. 처음부터 새 걸로 사셨던 건가요? 예, 새 걸로. 지금 네. 6만 7천 마일리지. 6만 7천. 이건 소파죠? 네, 소파. 네, 침대 배정되고. 아주 좋아요. 어른 6명은 잘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 둘이. 예. 여기 벙크에 하나. 예. 여기 피면. 예, 이것도 침대로 변경되고. 예. 그리고 방에 두 사람. 네. 예, 예. 여기 수납장은 수납하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수납 공간. 이거는 뭐. 예. 이제. 이거 사기 그릇 이거 되게 무거운 건데 짬뽕, 이거 안 깨져요? 짬뽕 할 때 먹으려고 일부러 준비해 왔잖아요. 네, 맛을 아주 제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깨잡을 거 생각하고 홍합 잡을 거 생각하고 그래갖고 이제 네. 이제 짬뽕 해 먹으려고 여기 잔뜩 이제 짬뽕 국수. 네, 좋아요. 여기가 이제 주방. 지금 점심 먹고 설거지를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인터뷰해 갖고 조금 어지러운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도 스토브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먼지 하나 없어요. 네. 여기는 샤워. 여기가 화장실. 화장실. 예. 네. 이거 너무 높지 않아요? 바닥에서? 괜찮아요? 너무 높아요. 아주 깨끗해요. 이게 95년, 96년, 6년도인데 코너에 모서리 보면은 물샌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물 안 샜어요. 아무 데도 안 샜어요. 와, 그게 힘든데 보통 알비들이 제가 올라가 코너... 보니까 물샐 구멍이 없어. 잘 맞더라고요. 원래 이게 이 정도 연한되면은 보통 이런 데 막 얼룩지고 물 새고 막 그런 게 원래 미니... 하다 못해 결로 현상 그 컨덴세이션 결로가 막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아주 깨끗해요. 이게 위니바고가 잘 네. 만들어 낸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러고 좋아요. 이제 이 커튼이 여기는 침실 햇살에 하도 오래 놔뒀더니 예. 커튼이 왜 종이 스레드 되듯이 예. 싸가지고 그래서 다 뜯어내고 이거 제가 만들었어. 아주 잘 만드셨어요. 아주 예뻐요. 테일러잖아요. 무슨 저기 궁전의 방 같아요. 하나의 예. 침대도 아주
아주 이쁘고 깨끗하고 햇살 딱 드는 데서 잠 되게 잘 올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는 그 옷장. 옷장. 예. 혹시나 싶어서 겨울옷도 예, 넣었고. 겨울옷도. 요즘 겨울옷 필요해요. 여기 오레곤주는 지금 맞아요. 여름인데도 지금 너무 추워. 예. 예. 여기는 피서 오기 딱 좋은 주예요. 냉장고. 예. 꽉 찼고. 여기 여기. 오늘 아침에 홍합 잡고 게 잡고 해서 벌써 얼려 놓으신 거 봐요. 와. 에어컨 잘 되고요? 예, 에어컨 잘 되고. 여기가 와. 언제 갈지 몰라가. 야, 너무 일년설 타워. 예, 너무 잘 해 놓으셨네. 그냥 깔끔하게. 여기는 일년설 너무 침대 가방. 침대 가방. 저 태극기 밑에는 이제 다운 컴프로. 어, 예. 이제 겨울용. 아, 좋아요. 뭐 바깥에 한번 보여드릴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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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는 이제 다, 아, 여기 바닥. 바닥이 원래 카펫이었는데 걷어내고 이렇게 나무 우드로, 예, 하드 우드로 이렇게 쫙 깠습니다. 이거 직접 가신 건가요? 아니면 저기? 사람을 썼죠. 얼마 드셨어요? 아는 사람 써가 얼마 안 받았어요. 아, 너무 좋아요. 예, 재료분만 들었줬어요. 진짜 한국집에 온 것 같아요. 예. 보통은 카펫인데 여기 현지 사람들은 예, 지금 카펫을 굉장히 예, 싫어하거든. 바닥이 너무 좋아요. 집에도 카펫 싫어하거든. 예,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큰 어닝이 있고요. 어닝 잘 펴지죠? 예. 이게 번호판이 우리는 앞에 번호판 없어요. 노스게라이나나 범죄가 없는 곳이라. 그래서 아무거나 붙여도 되는 건가요? 예. 어. 네. 범죄 많아주는 네. 앞에 뒤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가만있어 봐. 그러면은 저는 워싱턴 앞뒤 다 있는 건데 범죄 많은 지역이었네. 예. 여기가 스토레지가 밑에도 많죠? 예, 여기 예, 깨망하고 개 잡는 거 예, 툴박스하고 저기는 일년설 닭다리도 있네 예, 예. 저 일년설 좀이야 티슈 다 갖다 놓고 예, 냄새 나지 지금 아, 여기가 제너레이터 이거는 제너레이터 4000W짜리 예 이건 아웃사이드 네 차오름이 아웃사이드 예예 스위지 때는 스위지 라인 아 예예 예 여기서 이제 우물 처리하는 거 예 블랙워터 그레이워터 예예 이제 이리는 나오고 탱크는 큰가요? 36 갤런 저 양반 여기에 포러블 제너레이터 아, 또 제너레이터 또 있고 네, 네. 포러블 아, 좋아요 다 본 것 같아요 멀리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저도 아주 반갑습니다 예예 예. 네. 제가 뵙고 싶어서 아 참 유튜브 채널 갖고 계시죠? 예예 예. 유튜브 채널 소개해 주세요 노스 캐롤라이나 제 일의 고향이 됐어요 그래서 노스 캐롤라이나는 NC 네예 와이프가 강다구 씨거든요. 그래서 강다구, NC 강다구로 강다구. NC 강다구. 그 채널의 컨셉 어떤 걸 주로 올리시죠? 아 저는 그냥 제가 자연을 좋아하니까. 네. 주로 자연이죠. 네, 여행하면서. 예, 여행. NC 강다구. 예,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로버. 님의 네. 그 영상을 보고 지금 많이 기뻐했어요. 즐거워했고 볼 때마다 이 버튼 눌리고 나갔는데 제일 하고 싶었던 게 태평양 바다 뭐 해보는 거 조개 잡아보고 개 잡아보고
그 지금 일주일이 넘었죠? 네. 일주일 동안 그거 했어요. 아까 조개 보셨잖아? 네, 많이 하셨어요. 예, 예. 그게 네. 너무 재밌어요, 저는. 저에게는. 네. 앞으로도 여행 즐겁게 많이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운전도 안전 운전 하시고.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대낮인데도 캄캄합니다.